예. 예, 아이고, 이제 선거 끝나고 한 바퀴 좀 인사 좀 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런 같습니다. 아, 선거 기간 내내 많이 힘드시고 뭐 특히 무더운 시기에 이렇게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텐데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오늘도 강행 일정을 또 이렇게 소화하시고. 네. 그렇지만 또 집권당 대표님으로서 또 얼마나 역할이 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많고 또 예산안도 있고 그래서 야당하고 잘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는데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집권당 대표가 되시면은 그만큼 또 힘도 있고 또 강단도 계시기 때문에 야당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또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또 집권당의 그런 또 이런 아우름이 어느 뭐 지도자보다 더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대 큽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 부서가 하셔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하고 협치를 좀 잘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평양 가실 적에 의원들도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의 말씀도 좀 잘 드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어제 대통령과 또 우리 대표님께서 통화한 내용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뭐 알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도 그렇고 지방 권력도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국회마저도 정부의 또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또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 여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가진 집권당 입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때로는 성가시고 때로는 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뭐 저희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9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가 이제 대통령 정상회담에 이렇게 몇가지로 이렇게 일정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까지 국회 차원에서의 전혀 이 논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무 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국회의장님 예방했을 때 네.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의장님 이제 한번 야당 여야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상의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더군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청와대 모임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국회의장 주관으로 하는 게 더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대통령께도 직접 제안해 드린 바가 있고요. 뭐 대통령 가실 때 이렇게 뭐 같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보다는 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이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국회 폐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국회가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남북관계 교류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 중심이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또 협력을 통해서 뭐 그런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국회가 별도로 이제 남국회가 이제 만난 적도 있었고 대통령이 가실 적에 또 특별 수행원으로 간 적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이번에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폼페이오도 지금 방북이 갑자기 무산되고 지금
4.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든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도 상당히 강한데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서 상당히 국제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이나 남북협력사무실 개소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엇박자를 놓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당히 우리가 국익적인 차원에서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서로 간에 좀 이견을 못 좁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잡혔는데 부분적인 이견을 못 좁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더 조율을 해서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후진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가긴 가는데 이제 우리 기대만큼 빨리 못 가니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지난번 5당 원내대표가 이제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한반도 문제와 또 우리 국익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이제 또 무력 확장법에 의한 또 추가 간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5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남북 관계도 결론은 미국을 비롯한 이런 유엔 안보를 위해 많은 또 뒷받침 촉에서 북한도 평화를 찾고 또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대표님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익표 또 우리 수석 대변인하고 우리 저 김성한 의원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지략이 좋으신 분이고 아, 또 우리 이해식 또 대변인 뭐 맡았습니까? 대변인 맡았습니다. 세 분 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잘 임명하십니다. 세 분도 좀 잘 봐주십시오. 대표님께서 잘 봐주셔야죠. 우리 이제 수석 부대표님 잘 알죠. 저하고 행안 일을 같이 우리 저 윤재욱 수석 대표님 부대표님은 뭐든지 지금 민주당하고 협상하면 너무 잘해줘가지고 다. 안 그럴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제가 행안 일을 같이 해봐서 아는데 저와 우리 대표님 평상시 이렇게 아는 부분은 의외로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제가 대표님 하여튼 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 하여튼 김 대표님 판단에 여러 가지가 좌우되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홍익표 대표하고 이제 논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두 분 또 같이 노동 운동도 같이 하시고 이제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잘 아는 아주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뒤에서 이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규회 동안에 아주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요. 그래, 오랜만에 감사합니다.